이 제품들을 썼더니 모공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메이크업이 진짜 너무 잘 먹게 됐어요. 끝판왕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와 세상에 피부가 이렇게 깨끗해지다니. 저게 그렇게 좋나? 확실히 이 피부 컨디션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모공이 정말 깨끗해진 상태로 좀 유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입니다. 안녕.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제품 추천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그동안 이런 꿀템들을 추천하는 영상이랑 좀 피부 고민에 관련된 제품 추천 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우리 소중이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주제는 무엇이냐? 모공입니다. 모공이 늘어지는 때가 올 줄 몰랐거든요. 제가 막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나이를 떠나서 그냥 요즘 같은 이런 계절에 이 모공에 조금만 신경을 못 써줘도 모공이 축축 늘어지는 게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여름에 골프에 막 미쳐서 살았거든요. 모공은 환절기일 때도 수분을 못 채워주면 늘어지지만 날씨가 정말 더울 때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유수분 밸런스가 망가지면서 모공이 축축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세로 모공 있죠. 그 세로 모공들이 제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했는데 메이크업을 다 뱉어내고 이 모공이 축축 늘어지는 게 보이면서 유분을 또 뿜뿜 뿜어내더라고요. 근데 정말 찐으로 이 제품들을 썼더니 모공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메이크업이 진짜 너무 잘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소중이 분들한테 집에서 혼자 몰래 썼던 그런 케어템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짜잔! 이 웰라주의 리얼 히알루로닉 2X 앰플이에요. 제가 웰라주 앰플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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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고 있고 썼잖아요. 근데 이 앰플은 무엇이냐? 이렇게 동결건조 히알루로닉이랑 꼭 같이 쓰셔야 진짜 효과를 몇 배로 발휘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제가 기존에 너무 잘 쓰고 있던 그 웰라주의 히알루로닉 앰플이 데일리 버전이라면 2X 앰플은 완전 찐찐찐찐찐 수분 관리템이에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모공을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공을 채우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모공을 채울 때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게 이제 수분 공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수분템은 딱 요거 하나만 가지고 왔거든요. 피부 모공 사이사이에 정말 밀도 높은 수분들이 뭔가 꽉꽉꽉 채워주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뭉쳐져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실제로 얘를 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정말 내 피부가 미친 듯이 건조하다 했을 때 그렇게 사용을 해주는데 정말 피부가 밀도 있게 쫀쫀해져요. 요 웰라주에 요 동결 건조된 히알루론산 요 캡슐이 있거든요. 요 캡슐에다가 앰플을 내가 원하는 만큼 떨어뜨려서 사용해주면 되는 그런 제품인데 이 동결건조된 캡슐은 진짜 순수 유효 성분만을 가둔 그런 캡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쓰는 그런 기초 제품들보다 좀 수분이나 이런 유효 성분들이 몇 배는 더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분에 의한 그런 쫀쫀한 리프팅이 진짜로 되거든요. 어떤 앰플을 써도 이 속건조가 해결이 안 된다. 약간 내 피부 속까지 밀도 있게 좀 채워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조합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마몽드의 포어 슈링커 바쿠치올 크림이에요. 약간 좀 생소했거든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내 피부를 되게 탄력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모공이랑 탄력 케어에는 레티놀 진짜 빠질 수 없는 거 다들 이미 알고 계시죠? 이게 일단은 레티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레티놀은 비타민 A의 한 종류인데 우리의 피부를 턴오버 케어를 해주면서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레티놀이랑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또 자극은 진짜 굉장히 적은 자연에서 찾은 레티놀이라고 불리는 바쿠치올이라는 성분이 또 있어요. 그 바쿠치올 역시 레티놀이랑 좀 동일하게 탄력, 항산화, 피지 케어에 또 도움이 돼서 슬로우 에이징에 너무너무 효과적인 제품이거든요. 심지어 이 제품은 기존 대비 바쿠치올 성분을 30배나 늘리면서 또 탄력에 좋은 성분들을 진짜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바쿠치올, 95% 순수 레티놀, 펩타이드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의 황금 배합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확실한 탄력 효과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레티놀만으로도 효과를 이미 충분히 봤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이 크림이 끝판왕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레티놀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고? 되게 신기했던 제품이에요. 자극이 너무 걱정돼서 레티놀을 사용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들이나
레티놀을 써봤다가 좀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름이 포어 슈링커 크림이거든요. 이름값을 하는 크림이라니까요. 이거는 이제 이름대로 모공에 슈링크 효과를 주는 크림인데요. 그냥 하루만 사용했는데도 좀 바르는 즉시 모공이 좀 메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엄청 막 되직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형을 보시면 엄청나게 쫀쫀한 프라이머 같은 그런 느낌의 제형이거든요. 뭔가 바르면서 점점 이렇게 흡수가 되는 그런 느낌의 제형이에요. 저는 이제 실제로 좀 꾸준히 사용을 하면서 모공이 좀 올라붙는 듯한 그런 효과를 느꼈는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저 말고도 이미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무려 96.6%가 모공 탄력 개선을 또 느꼈다고 해요. 세럼이 모공을 좀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 크림은 모공 안에 그 수분들이 나가지 못하게 그 모공들을 약간 이렇게 꽉 조여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모공 케어를 할 때는 무조건 수분이랑 같이 웬만하면 그렇게 관리를 해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크림은 그냥 모르고 쓰면 되게 수분 크림인 줄 알 정도로 정말 수분감이 높은 편이고 되게 쫀쫀하고 수분감 특유의 쿨링감이 느껴지는 그런 크림이에요. 수분 크림 대용으로도 같이 사용을 하면서 모공 타이트닝 효과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여러분, 레티놀은 자외선이랑 열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레티놀을 바르고 자외선을 딱 맞았을 때 정말 자극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했던 직후나 아니면 피부과 시술을 받은 직후에는 사용을 웬만하면 피해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피부에 너무 자극이 가더라고.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크림은 일단 그 레티놀류의 크림들 중에서 자극이 적어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골프 치고 갔다 와서 어떤 제품을 테스트를 하면 진짜 찐으로 어떤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크림은 확실히 야외 활동을 하고 난 직후에 발랐을 때도 자극감이 너무 적었던 그런 크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요 바쿠치올 크림 지금 네이버에서 기획전 특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30%나 할인해주는데 본품 60ml를 추가로 증정을 해준대요. 런칭 후에 단품 기준 최대 혜택이라고 하니까 모공에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꼭 구매하셔서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이탈 뷰티의 슈퍼 레티놀 C인데 이거는 제가 진짜 최근에 너무 꽂혀서 진짜로 너무 잘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생소하고 솔직히 못 믿었거든요. 근데 얘를 챙겨 먹고 안 먹고의 그 차이가 너무 느껴지고 똑같은 기초 제품을 쓰더라도 이게 약간 그 2%를 채워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가 사실 먹기도 되게 간편하고 귀찮지도 않고 이래서 그냥 막 습관처럼 막 먹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요 먹는 레티놀은 이제 모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이제 섭취를 하면서 피부 결이나 피부 속광에 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바르는 거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또 챙기지 못하는 이런 속광이나 결 케어 같은 부분이 되게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요거를 먹으면 그 부족했던 2%를 딱 채워줄 수 있는 딱 그런 거거든요. 얘가 또 보니까 피부 톤 개선에도 효과가 있대요. 제가 이미 한 통은 다 비웠고 요게 두 통째 지금 비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많이 먹었죠. 바이탈 뷰티에서 이제 레티놀 명가인 아모레퍼시픽이랑 같이 개발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피부과 전문의와 또 공동 개발을 한 제품이에요. 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또 중요한 거는 비건이어가지고 또 어떤 피부 타입도 다 섭취가 가능하다는 점,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레티놀이 우리 피부의 턴오버를 케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먹는 것까지 같이 더해주면 이 속에서부터 약간 케어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에 타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그렇게 나와는 있는데 저는 물에 타먹어 본 적은 없고 한 포 털어가지고 그냥 물 이렇게 꿀떡 삼켜 먹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고 되게 달달한 망고 맛이 나요.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챙겨 먹는데 저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바로 먹고 외출할 때 가지고 나가서 먹거나 그걸 까먹었으면 이제 자기 전에 먹거든요. 근데 얘가 또 너무 좋은 거는 리포존 비타민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 리포돔이라는 게 우리 체내 중 흡수를 되게 잘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형태라서 리포존 비타민인 거랑 리포존 비타민 아닌 거랑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피부를 챙기면서 비타민도 챙길 수 있다. 피부의 근본적인 이런 케어를 챙긴다라는 느낌으로 드셔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메디큐브 에어샷. 너무 유명하죠, 이거는. 사실 에어샷이랑 부스터힐러랑 이렇게 집에 있는데 에어샷은 사실 많이 안 썼었어요. 그러니까 효과는 분명히 좋았는데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스터힐러를 진짜 너무너무 잘 썼는데 부스터힐러 자체가 약간 수분기를 뚫어주면서 이 기초 성분들이 피부 속으로 더 잘 들어갈 수 있게끔 기를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에 그거를 쓰면서 느낀 게 이게 모공이 깨끗하지가 않아. 내가 이걸로 암만 수분을 채워봤자 뭐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그때부터 썼는데 이제 미세침이 피부를 좀 자극을 하면서 모공에 좀 탄력을 주고 화장품 흡수율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에어샷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기초를 바르고 부스터힐러를 쓰는 게 단계가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귀찮아서 부스터힐러만 계속 썼었는데 사실 이 두 개를 같이 썼을 때가 이 쫀쫀함의 그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제 주 1, 2회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제 화장품에 좀 이런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은 밤에 쓰거든요. 근데 나는 화장이 오늘 진짜 너무 잘 먹고 싶은데 내 모공 컨디션이 너무 별로일 때 그럴 때 이제 아침에 써주고 수분 케어만 해주고 메이크업 해주면 메이크업이 정말 잘 먹거든요. 유효 성분들을 많이 흡수시키고 싶을 때 오히려 얘를 베이스로 좀 써주면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막 피부과에서 시술 받는 것만큼 엄청 막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근데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게 일단 얘 가격이 지금 보니까 한 20만 원대더라고요, 할인가로. 근데 이게 비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매일매일 또 피부과를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따지면 이제 집에서 그냥 꾸준히 홈케어 해주기에는 되게 괜찮다. 근데 또 지금 요거를 보상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요거랑 부스터힐러랑 같이 반납하면 엄청난 할인가로 AGR 부스터 프로를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갈아타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제 꾸준히 사용을 했을 때 저는 일단 세로 모공, 이런 처진 모공이 조금 올라붙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 에어샷은 사용을 해주기 전에 모공을 조금 깨끗하게 비워내주고 했을 때 더 효과가 좋아요. 우리가 모공에 노폐물이 쌓여있으면 암만 진짜 얘로 두들기고 막 수분을 집어넣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다 뱉어낼 수밖에 없고 흡수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공을 조금 깨끗하게 비워내주고 약간 모공이 널널해졌다 싶을 때 좀 수분을 채워주기 직전에 에어샷으로 피부에 조금 자극을 줘서 화장품 흡수율이 높아지게끔 만들어 놓고 좀 모공 탄력도 주고 그 다음에 수분 발라주고 흡수를 차례대로 해주면 너무 효과가 좋아요. 이왕 쓰실 거 효과를 제대로 알고 뽕뽑게 쓰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모공을 깨끗하게 비워내주고 수분 충전하기 직전에 사용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짜잔! 요 비플레인의 녹두팩. 제가 이거를 유명한 걸 모르고 그냥 써봤었어요. 근데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와, 너무 신세계여서 이거를 막 주변 지인들한테 엄청 추천을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일단 얘가 되게 되직한 제형의 그런 클레이 팩이거든요. 이 모공에 있는 노폐물들을 조금 흡착을 해주면서 모공을 비워내주는데 되게 효과가 좋은 그런 팩이에요. 또 요 안에 육중 복합 클레이 파우더가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게 피지 흡착에 되게 효과가 좋은 그런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거 듣기 전에도 썼을 때 와, 세상에 피부가 이렇게 깨끗해지다니 진짜 그거를 느꼈거든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이제 모공 부위 피지 세정, 블랙헤드 세정, 화이트헤드 세정, 피부톤 개선, 피부결 개선 이렇게가 다 효과가 있대요. 근데 아마도 이거를 한번 써본 사람들은 다 비슷한 효과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안에 제형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되게 미세한 알갱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녹두 가루랑 코코넛 가루예요. 요게 이제 워시오프를 하면서 좀 스크럽에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피지 케어뿐만 아니라 좀 각질 케어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뭔가 스크럽 기능이 있는 팩트를 썼을 때 워시오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자극을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 막 그렇게 큰 자극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얘는 한 번 쓰면 와, 메이크업이 다음날에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근데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너무 되직해가지고 씻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쓰고 싶은데 그 씻는 과정을 생각해서 잘 못 쓰거든요. 5분 정도 올려놓으면 바로 씻어도 되는데 이게 엄청 되직하다 보니까
5분만 올려놔도 피부에 진짜 팍 흡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씻어내려면 손으로 막 물을 묻혀서 엄청나게 롤링을 한 다음에 씻어내도 시원하게 안 씻기는 느낌?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열심히 씻어내서 이거를 다 이제 없애고 나면 모공이 정말 깨끗해진 상태로 좀 유지가 됩니다. 이걸로 이제 모공을 좀 비워내주고 에어샷 써주고 수분 채워주면 딱 맞죠. 그리고 크림까지. 피지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진짜 요 팩 한 번만 써보세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마스크팩인데요. 요 바이오던스의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미 1등도 한번 했었고 제 스토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한창 이거를 붙이고 막 그렇게 너무 다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그렇게 좋나? 하고 저도 한번 써봤는데 제가 이렇게 붙이는 콜라겐 마스크팩들을 많이 써봤거든요? 그 중에서 아직까지는 진짜 1등인 것 같아요. 콜라겐 팩이라고 나오면 지지체 자체가 하이드로겔인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제 피부에 자극이 느껴졌었던 적도 있고 콜라겐 자체가 저한테 좀 안 맞는 성분이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좀 붙이자마자 흘러내려서 이렇게 붙이고서는 이렇게 생활이 안 되는 팩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 바던 팩은 앰플을 굳혀서 만든 하이드로겔 시트예요. 뜨거운 물에 넣잖아요? 그러면 팩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게 다 앰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 또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안에 있는 콜라겐 성분들이 일단은 너무너무 다 검증이 된 성분들이고 또 요 저분자 콜라겐이랑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피부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콜라겐과 히알루론산과 섬유화 세포와 엘라스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 원인부터 조금 해결을 해주고 채워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마스크는 진짜 얼굴에 이렇게 딱 붙이고 있으면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점점점 약간 투명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투명하게 바뀌는 게 마스크팩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 내 피부 속까지 다 흡수가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입자 자체도 저분자로 되게 곱다 보니까 이렇게 붙여주고 있으면 정말 내 피부 속에 흡수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좋은 거는 내가 보면서 약간 흡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딱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비싼데 뽕 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스크팩이다. 기초를 다 해주고 뭐 레티놀까지 다 발라주고 이제 요 마스크팩을 붙이고 수면팩을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진짜 수면팩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밤새 동안 이 유효 성분들이 내 피부 속에 이렇게 쏙쏙쏙쏙 들어가면서 내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을 좀 탱탱하게 채워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공이 좋아지거든요. 붙이고 그 다음날에 정말 얼굴을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 있고 그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하면 진짜 구멍이 하나도 안 보이고 메이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저는 사실 콜라겐 제품을 메이크업 직전에 한다라는 거는 사실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예전에 나왔던 그런 제품들은 콜라겐 제품을 사용을 하면 피부가 무조건 때처럼 막 밀려요. 근데 얘는 진짜 밀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중요한 날에 아침에 좀 붓기 뺄 겸 메이크업이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한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얘를 한 10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만 붙여놔줘도 확실히 이 피부 컨디션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이 제품도 진짜 너무너무 모공 케어에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이크업템인데요, 여러분. 사실 모공 케어를 하는 거는 생얼로 다닐 때 좀 이런 예쁜 피부를 위해서도 있지만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도 어쨌든 있잖아요. 저는 사실 모공이 넓어서 너무 싫을 때는 메이크업 했을 때 이 새로운 모공이 보일 때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UV 프로텍터 스텝 1 프라이머인데 얘는 사실 속에는 선크림으로 돼 있는데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얘를 써봤을 때 뭔가 프라이머의 기능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느꼈었던 그런 제품이라서 가지고 왔어요. 당연히 선크림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 일단 되고요. 되게 촉촉해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발랐던 그런 선크림들의 제형이 아니에요. 쫀쫀하게 발리면서 요철을 싹 눌러주고 이런 모공 같은 부분을 되게 소프트하게 블러링 처리를 해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시중에 있는 프라이머들이 정말 뽀송하게, 실키하게 피부를 표현을 해준다면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소프트하게 블러링 효과를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촉촉하고 쫀쫀하게 발리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요철까지 효과가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쓰고 피부 메이크업을 해주면 속광이 나는 듯한 깨끗한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모공 보정의 효과뿐만 아니라 파운데이션을 좀 이렇게 오랫동안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느꼈거든요. 프라이머가 아니라고는 다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때는 너무너무 보송한 그런 실키한 프라이머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모공을 막지 않고 더 쓰기 좋아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영상이 다 끝났는데요. 이번에 제가 또 이렇게 낯선 제품들을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이런 새로운 템들을 또 발굴해내고 또 소개를 해드리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앞으로도 좀 이런 류의 영상을 많이 찍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게 고민인지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거나 피부 고민이 있는 게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만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